어저께 TV조선에서 방송된 밤이 좋아하는 특별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오랜만에 TV에 출연한 윤복희가 후배 송가인과 노래 대결을 펼쳤는데 그 후 행복한 경험을 나누며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는 현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윤복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노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갑작스레 하늘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생필품을 구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윤복희는 3차 신경통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어 무대에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녀의 오빠인 윤한기는 희귀병으로 인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복희의 이야기는 그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뮤지컬 열정이 그녀에게 무대를 소개하게 했고 어릴 적부터 무대에서 노래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무대와 함께 했고 그녀의 열정은 우리에게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윤복희는 엄마와 함께 무대에서 빛나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일상은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어떤 날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고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감옥에 갇히자 그녀는 자식들을 두고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어린 곡희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매일 밤 그녀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복희는 우체국 아저씨로부터 전보를 받았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대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윤복희는 혼자 길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어느 집 처마 밑에서 이슬비를 피하며 내일 밤은 어떻게 허기를 채울지 고민하며 살아야 했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나름대로 운이 좋았던 그녀는 식당 부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후로 그녀의 삶은 고양이처럼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갑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슬픔과 무서움이 밀려옵니다. 왜 어머니는 갑자기 떠나셨을까요? 아버지는 왜 감옥에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어린 나이에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며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만두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감옥에서 아내가 생을 마감한 것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몇 년 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를 모두 잃은 그녀는 고아가 되어 떠돌며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해온 춤과 노래 능력 덕분에 16살 때 미군 공연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963년 그녀가 17살이던 해에는 세계적인 가수 루이 암스트롱이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한국에 뛰어난 여성 가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윤복희를 찾아냅니다. 윤복희는 그의 목소리를 따라 노래하는데 열중했고 미군 오디션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성공적으로 모방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28군 무대에서도 암스트롱의 노래를 많이 부르며 그녀의 명성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문이 퍼져 그녀의 가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요청으로 호텔에서 만난 두 사람은 놀랍게도 호텔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암스트롱은 그녀의 노래를 듣고 Amazing Beautiful 나와 함께 합시다 라고 외쳤고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암스트롱과 함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가수 암스트롱과 함께 무대에서 노래 부르게 된 윤복희는 단숨에 한국 가요계의 신데렐라가 되었고 그녀의 인기와 몸값도 급상승했습니다. 이 고난과 좌절의 시기에도 윤복희에게는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랑의 상대는 서울대를 졸업한 엘리트 혼혈 가수 유주였는데 이 둘은 이미 미 8군 무대에 설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윤복희는 유주용만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준 사람은 없다고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미니스커트도 사실은 유주용에게 좋아 보이고 싶어서 입었다고 합니다. 이 둘은 결국 이듬해에 결혼하며 공연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윤복희는 행복이 너무 좋아서 이제 무대에서 물러나 살림만 하는 주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녀보다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자신의 직장까지 떠나고 그녀의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게도 얼마 안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윤복희는 당시의 기억을 되돌려보며 결혼 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관계를 회상했어요. 당시 그녀는 가수로서 큰 인기를 끌며 바쁜 생활을 했고 그로 인해 남편은 어쩌면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더욱 문제는 루머와 함께 찾아왔어요. 윤복희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고의 남자 가수 남진과 열애 중이라는 더없이 어처구니 없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이때부터 남편 유주용의 질투가 커져갔고 그녀는 본인은 남편만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루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남편은 다르게 생각하며 어느 날 결국 그녀를 몰아세우며 진실을 확인하려 했어요. 이런 상황은 윤복희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15살 어린 나이부터 마음을 주고 연인이자 남편, 동시에 부모 같은 존재였던 사람에게 믿음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상당한 충격이었죠. 그녀는 홧김에 순간 이성을 잃고 그래 맞아 라고 대답한 후 자존심 때문에 남편 앞에서 큰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허무하게 헤어지게 되었고 윤복희는 그 후에는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남진과 동거하며 결혼까지 했지만 이 또한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루머가 돌았지만 나중에 그녀가 고백한 대로 남진과의 결혼은 전 남편 유주용이 남진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남진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으면서 여성으로서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가수로서의 윤복희는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며 국민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윤복희는 어린 나이에 무대에 서기 시작해 거의 70년 동안 여러 무대를 통해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활동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문제로 무대에 서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녀의 오빠인 윤한기가 복희가 희귀병인 3차 전통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연예계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윤복희는 3차 신경통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학 무대에서는 심지어 무대에서 기절하기도 했고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기절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어려움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 윤복희 씨는 한 방송에서 나의 나이가 74라고도 반이 넘었다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현재 제일 걱정되는 것은 치매라고 했죠. 왜냐하면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혹시라도 치매가 오면 큰일 나겠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윤복희 씨는 내가 참 좋아하는 배우 로빈 윌리엄스도 치매로 고통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나 하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윤복희 씨는 만약 가게 된다면 폐를 끼치지 않는 상태에서 깨끗이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10년 전부터 쇼핑을 하지 않고 옷도 몇십 년 전부터 입는다고 해요. 그렇게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집을 떠난 뒤 세상을 떠나버린 아버지까지 없어져 고아가 되어 거리를 떠돌며 가난과 어려움을 딛고 살아왔던 윤복희 씨의 어려운 인생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다행히 가수로 이름을 알리며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살게 된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져 죽음까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윤복희 씨의 건강을 회복해서 예전처럼 무대에서 빛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그녀의 힘들었던 삶을 이겨낸 놀라운 인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